방금 소개받은 외식산업 경영연구원 윤은옥입니다. 아마 저희가 매년 이맘때,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내년은 도대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올해처럼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그리고 올해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더군다나 내년에 외식산업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농식품부와 AT에서는 2012년부터 국내외 외식 트렌드 조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외식 트렌드를 외식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 30여 분 동안 말씀드릴 이야기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된 결과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트렌드라고 하면은 해외 트렌드가 있고 또 국내 트렌드가 있고 그 안에 경영 트렌드는 어떤지 또 소비 트렌드는 어떤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들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인구 고조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의 이러한 트렌드와 해외의 트렌드를 보면은 각각의 국가별로 나타나는 이러한 영향 요인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외식 트렌드에서조차도 이런 해외와 국내의 트렌드의 차이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코로나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를 했죠. 그리고 올해는 역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큰 이슈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산업 환경이 커지다 보니까 외식 트렌드에 있어서도 그동안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미국에서 나타났던 트렌드가 몇 년 후에 국내에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있는 트렌드가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시기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트렌드의 현상 그리고 그 트렌드가 나타나는 시기나 그 트렌드가 외식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글로벌 외식 트렌드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한 외식에 대한 니즈가 커지다 보니까 배달 시장이 또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방문 외식이 아니라 배달, 포장, 또 공유 주방이라든지 구독 서비스 이렇게 버추얼 레스토랑의 영업 형태가 빠르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 왼쪽에 2020년과 21년의 트렌드가 이미 저희가 2년 전부터 같이 겪고 있는 외식 트렌드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푸드테크라든지 간편식, 밀키트 또 이면에는 건강을 중요하는 외식 트렌드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앞서 저희가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장 큰 공통적인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초저가, 양극화라든지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들을 여러분들 이미 올해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러한 트렌드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외식 트렌드를 한번 예측하고 이 트렌드를 어떻게 우리 업체에, 우리 브랜드에 활용할까를 고민할 때 국내 트렌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 다른 나라에 어떤 외식 트렌드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공통 이슈가 많은 시대에 지금 국내 외식산업 현상은 어떤지를 조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10월 달에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의 코로나 시기와 지금의 위드 코로나 시기에 영업 현황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를 물어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은 전체적으로 매출 외형은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 수가 감소하고 그 안에서 영업 일수나 영업 시간이 감소한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외식업에 근무를 하시거나 관계자분들은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이유가 뭔지 좀 예측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매출은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외식업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구인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고객은 늘어나는데 매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 7일 영업을 하던 외식업소들이 주 5일, 주 6일 이렇게 영업시간을 단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통계 결과가 나온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올해 지금 현재 외식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나왔던 구인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부분 상승한다, 인상한다, 심화된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부자재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또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런 가운데서 외식업의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외식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모든 비용이 올라가니까 음식 판매가를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재비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부분들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그도 안 되면 가족을 데리고 오고 지인을 데리고 와서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라는 응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대책을 우리는 세우지 못하겠다. 무대책이다 현재로는 이러한 응답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산업 환경이 글로벌 이슈와 함께 변화되는 것처럼 외식 트렌드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지금 2022년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또 전쟁에 대한 부분들 계속 다른 이슈와 맞물리면서 그동안에 있던 트렌드가 더 강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트렌드들은 그냥 트렌드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그냥 일상화된 형태로 변모하는 등 이러한 모습을 거치면서 국내 외식 트렌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식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실제 트렌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를 조금 물어봤더니 저희가 외식업, 그러니까 점포를 운영을 하고 현재 브랜드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색으로 된 게 지난해 그리고 보라색이 올해의 응답치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맛과 상품력 그리고 위생과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 그리고 직원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공간이나 분위기에 대한 거, 서비스가 외식업을 운영하는데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 차이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거리 두기니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매장을 방문해서 외식을 하는 것들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거리 두기가 해제되다 보니까 직접 음식점에 와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와서 느끼는 공간이나 분위기에 대한 것, 와서 느끼는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영하는 이면에는 구인난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쟁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식재료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면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외식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응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외식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가 중요하고 트렌드를 활용한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활용하는 분야를 보면 메뉴나 상품을 개발할 때 그리고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서비스나 인력, 공간 구성을 할 때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때도 트렌드를 활용한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트렌드가 외식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에 사실 트렌드가 적용이 된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트렌드 조사를 하면서 국내와 국내 해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외식업 트렌드의 공통점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의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내 외식산업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우리 외식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목해야 할 트렌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온 오프라인 서적이라든지 각종 기사, 매체 등을 검색을 해서 외식과 관련된 키워드, 단어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단어가 1,105개의 단어를 도출했고, 그것들을 쫙 깔아놓고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로 그룹핑을 해서 최종 22개의 그룹을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해외 트렌드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개 나라의 외식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식 트렌드들이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와 공통점은 뭐고 또 차이점이 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외식뿐만 아니라 언론, 인플루언서, 다양한 마케터 등 외부 전문가 20인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서 2022년, 그러니까 올해는 이러한 트렌드가 주목해야 될 것이다 라고 22가지 트렌드를, 키워드를 뽑은 게 있는데요. 그 뽑은 트렌드가 과연 올해로 그냥 끝날지 아니면 내년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질문 하나,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내년에 외식업에서 경영을 하면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 리서치와 해외 트렌드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타난 키워드를 모두 합해서 최종 보시는 것처럼 메뉴, 외식 행태, 소비 감성과 마케팅, 경영이라는 4개 분야의 25개 하위 트렌드를 보시는 것처럼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도출된 트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 외식을 하는 소비자 그룹, 그리고 외식 종사자 그룹, 그리고 다시 한번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된 25가지가 내년 외식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지 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보시는 이제 페이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소비자와 외식 종사자 그리고 분야별 종사자가 각각의 순위의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네, 이 세 개 그룹을 종합해서 1위부터 25위까지 순서를 매긴 게 오른쪽 표인데요. 세 개 그룹을 종합해봤을 때 내년에 외식업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신경 써야 할 트렌드로 양극화라는 키워드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 간편식이 다양화된다라는 것, 그리고 건강식에 대한 부분, 푸드테크라든지 제로 프리 이런 단어들이 상위에 올라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5개의 이 지금 동의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비슷한 아이들끼리 그리고 유사한 단어들끼리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23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외식 트렌드를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4개 분야에 총 20개 키워드로 다시 한번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외식 행태 부분에 있어서는 양극화라는 키워드 안에 4가지 하위 키워드를 넣어봤고요. 소비 감성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경험이 곧 소유라는 키워드를 도출을 했고, 메뉴에서는 건강도 힙하게, 그리고 마지막 경영 트렌드에서는 휴먼테크라는 트렌드 큰 키워드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 네 가지 키워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외식 행태에 있어서 트렌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라는 트렌드 안에 런치플레이션, 미식플렉스, 편의점 간편식이 다양화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초세분화의 네 가지 하위 트렌드를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보통 불황기에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소비 행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양극화가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닐 텐데요. 근데 지금의 양극화는 소득의 어떤 수준을 통한 양극화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 짠테크 소비를 하고 또 어떤 때는 플렉스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양극화된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지금의 외식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고물가라든지 고금리, 고환율, 인플레이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짠테크, 그리고 심지어는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식업에서도 도시락을 직접 싸가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가성비가 정말 높은 구내 식당을 SNS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다른 구내 식당을 이용하기도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올해 배달앱을 통해서 함께 주문이라는 서비스가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소비 행태가 나타나는 그 이 반면, 미식플렉스,
프리미엄이라는 또 다른 쪽의 소비 행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찌 레스토랑, 샤넬 레스토랑 이렇게 명품 패션 브랜드에서 F&B 레스토랑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저희가 매년 호텔 빙수가 7만 원이니 8만 원이니 이런 것들이 여름만 되면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버거를 가기 위해서 오픈런을 한다라는 것들도 기사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최근의 외식 행태, 내가 하고 있는 외식 소비 행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양극화된 소비 행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저녁은 편의점을 통해서 간편식을 이용을 해서 평일은 최대한 짠테크 소비를 하되 주말만큼은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외식이 있을 경우는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소위 플렉스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소비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직장인들이 최근에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뭐 도시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저렴한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먹는다, 심지어는 점심을 거른다라는 응답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짠테크라든지 플렉스 소비가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외식 행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그런 SNS 채널을 통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오늘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든지 저렴한 델리나 푸드코트를 이용한다라는 어떤 해외의 외식 소비자들의 어떤 공유 채널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비 감성과 마케팅 트렌드는 경험이 곧 소유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외식 트렌드 조사를 하고 결과 발표를 하면서 소비 감성과 마케팅에 있어서는 취향, 공유, 재미, 참여라는 단어들을 주목해봐야 할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역시 이 분야에서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고 경험을 좋아하고 또 인증하고 싶고 소장하고 싶고 그런가 하면 내가 뭔가 과시를 하고 싶은 이러한 심리적인 욕구들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콜라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이종 간의 콜라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외식업 경영주와 외식업 경영주가 콜라보를 통해서 새로운 외식 브랜드를 하나 또 오픈을 하거나 이런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식 업체들도 찍혀야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왔을 때, 고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사진을 들이밀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줄까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올해는 역시 불황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소유를 한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유에 대한 한계치를 가지고 있는 소비 행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소유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곧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소유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작용을 하는 거죠. 아마 올해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10명 중에 7명은 오픈런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오픈런을 경험을 해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곳에 가서 오픈런을 해봤냐라고 했을 때 음식점이나 카페 베이커리에 오픈런을 해봤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외식 산업에서 이루어진 오픈런의 경험이 가장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오픈런을 하는 이유가 단지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고 이런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내가 취향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치, 희소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긴 시간을 불사하고 오픈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오픈런은 나는 더 자주 할 것이다 라는 응답이 조금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직접 가서 오프라인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플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는 방법, 다른 조금 변화된 형태의 오픈런을 경험을 해보겠다라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래 왼쪽에 있는 사진이 러시아 맥도날드 앞에 오픈런을 하는 모습인데요. 올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아시는 것처럼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전 매장을 철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러시아 내에서는 맥도날드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줄을 서서 평소와 다른 오픈런의 풍경을 보이게 되는 거죠. 기사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52만 원짜리 맥도날드 세트도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은 맥도날드 버거를 먹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러시아 맥도날드의 희소성과 가치를 구매하기 위해서 저렇게 줄을 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비 감성과 마케팅에 또 나타나는 게 앞서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인증샷, 리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외식업체들이 최근에 고객들의 리뷰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들이 리뷰를 하는 게 아, 많이 올라와서 좋구나가 아니라 이 각각의 리뷰를 분석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메뉴 전략을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의 영업 전략의 툴로 쓰고 있는 게 리뷰 마케팅으로 최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제 MZ세대를 중심으로 착한 소비라든지 친환경 외식에 대한 것도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최근에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배달을 통한 일회용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배달의 일부에서는 그 제한적인 지역에 한해서 다회용 배달 용기를 활용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아, 친환경적이고 편의성이 좋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다회용 용기의 음식점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실제 다회 용기를 제공을 해야 되는 외식업소 입장에서는 취지는 다 좋지만 실제 용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사실은 배달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각종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수익률은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데는 용기값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또 이 용기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다라는 것. 또한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시키는 고객들조차 일회용기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회용기라든지 친환경 외식에 대한 것은 사실 외식업의 트렌드다, 대중성이라는 단어를 달고 같이 가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주분들은 소비자들이 이런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도 다회용기에 대한 사용 여부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메뉴 트렌드입니다. 메뉴는 건강도 힙하게 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기존의 중장년층뿐이 아니라 MZ세대, 젊은 세대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건강이 아니라 힙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여서 건강도 힙하게 라는 어떤 트렌드를 하나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건강이라든지 뭐 윤리주의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전통주 등도 젊은 친구들이 MZ세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사실은 힙한 트렌드로 모양을 바꾸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철 식재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화되는가 하면 프리 그리고 무당, 뭐 무알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비건, 그러니까 채식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맛있어야 되는 거죠. 맛있는 비건,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비건과 채식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간편함에 대한 니즈가 있는가 동시에 간편하지만 맛도 있어야 되고 건강에도 좋아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복합적인 니즈이다 보니까 간편식에 있어서도 유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간편식보다는 맛과 건강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외식형 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던 것처럼 외식형 간편식 시장은 사실은 건강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고급화라는 키워드를 달고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모 주방 가전업체에서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하고 협업을 해서 그 주방 가전에만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주에 대한 부분인데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백술닷컴을 보면은 최근에 백술닷컴을 통해서 전통주를 구매하는 연령대를 봤더니 2030 세대가 66% 정도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장수 막걸리랑 콜라보를 해서 장수 막걸리 쉐이크를 출시하는가 하면 설빙은 보혜 양조랑 같이 해서 설빙 인절미 순이 막걸리를 출시하는 등 기존의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중장년층이 주로 소비하는 아이템이 전통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MZ세대가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통주가 굉장히 힙한 외식의 아이템으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비건, 채식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비건이 아니라 건강한 아름다움이 기본적인 속내인 거죠. 내가 채식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심리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보면 유독 식품 대기업에서 비건 식품 그리고 비건 레스토랑을 오픈했다라는 기사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국내에 비건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니즈가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미국의 대형 마트 타겟에 보면은 한국 불고기가 비건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히트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LA에 있는 BBQ 전문점은 한국식 구이, 떡갈비, 잡채, 만두를 비건으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건 메뉴가 BBQ 같은 경우는 전체 판매의 2,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다회용 용기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건도 이 비건이 전체 외식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대중화되기에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건에 대한 그리고 채식에 대한 니즈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외식업 경영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경영 트렌드인데요. 경영 트렌드는 저희가 휴먼테크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올해 트렌드 조사를 하면서 경영 부분과 관련된 트렌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들이 뭐 구인난, 인건비가 올라간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것과 함께 푸드테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아시는 것처럼 푸드테크가 올해 나타난 단어가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지속이 되어 있었고 그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많이 확장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식업에서 이러한 푸드테크가 결국은 부족한 직원을 대체하고 그리고 이미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근무 강도를 낮춰주는 것 그리고 고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결국은 직원이나 고객, 사람을 위한 푸드테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푸드테크 경영 트렌드를 휴먼테크, 사람을 위한 기술이다라고 해서 휴먼테크로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구인난이라든지 인력난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골목마다 서빙 로봇이라는 단어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고요. 로봇 전용 보험이 또 새롭게 생기는가 하면은 365일 직원 채용 이러한 키워드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가 전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국내 역시 푸드테크 시장이 아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식업체에서는 키오스크, 뭐 테이블 오더 이렇게 예약부터 주문 시스템을 푸드테크화하는 건 이미 오래된 부분이고요. 구매나 식재, 경영 분석 등 고객이 볼 수 없는 어떤 솔루션적인 부분에서도 푸드테크가 곳곳에 적용이 되고 있고 서빙 로봇은 아마 여러분들 매장에 가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는 서빙 로봇이 아니라 조리 로봇, 생산에 참여하는 로봇까지도 굉장히 로봇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건, 채식 인구가 증가하고 ESG라는 이슈가 되면서 대체육 시장도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식업에 있어서 푸드테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농식품부에서도 2026년까지 외식산업 혁신을 위해서 약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외식업에 있어서 푸드테크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좀 더 다양한 분야의 푸드테크를 통해서 외식산업 경영이 조금 효율화를 도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주목해봐야 하는 네 가지 외식 트렌드를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번 트렌드 조사를 하면서 나타났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서 함께 공유해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공통 이슈가 지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국내와 해외의 트렌드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트렌드가 계속 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올해 경기 불황,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 그룹, 종사자 그룹, 전문가 그룹에서 모두 불황이라는 키워드, 불황과 관련된 트렌드를 뽑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방문 외식이 자유롭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 특화 매장들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조금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이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나타났던 간편식, 언택트, 푸드테크, 배달 시장은 여전히 올해까지도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나타난 모든 트렌드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아니면 어떤 트렌드가 뻥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트렌드들이 결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트렌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외식산업 현황과 해외 외식산업 현황은 이제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관심을 갖는 외식 트렌드의 격차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외식업 경영을 하실 때 나만 볼 게 아니라 밖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외식 트렌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해외 트렌드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측을 해서 그 많은 트렌드들이 언제 우리 업수에도 적용을 할지 그리고 그러한 트렌드들을 어떻게 우리 업수에 적용을 할지 전략화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농식품부 용역으로 진행을 했던 국내 외식 트렌드 조사 용역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